자, 여러분, 이제 233페이지 정비사업 시행방법 보겠습니다. 이 정비사업 시행방법은 꼭 함께 나오니까 세 가지 정비사업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주관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있는데 이세 가지 사업별 시행방법을 꼭 짝짓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온다 생각하시고요. 네, 정비사업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관경 개선사. 그리고 재개발사. 그리고 재건축사업이 있는데요. 이세 가지 사업별 시행방법, 시행방식 꼭 알아주셔야 돼요. 이건 다섯 개가 있다. 두개 있다. 한개 있다. 그래, 이걸 따당따당 해서 생각이 나도록 공부를 하셔야 돼요. 특히 이거 잘 봐두셔야 되죠? 재건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 부대, 주택, 부대, 시설, 복리시설, 오피트까지 건설, 공급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거 아시고. 이때 오피트는 용도 지역이 준주거적이고 또는 상업적일 때만 가능하다. 이때 오피트는 그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공급하는 전체 건축물 연면적이 이것은 30%에만 허용한다. 이거. 재개발. 재개발은 시행 방식 두 가지 있다. 무엇이냐? 환관이다. 환이 뭐냐? 환지 공급 방법. 관이 뭐냐? 인가받은 관리에 따라 이건 건축물을 건설해서 공급한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관경 개선은 다섯 가지 했다고 했죠. 첫째, 스스로 계량 방법. 그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동수가 자기들 주택을 스스로 계량하고 그 관할 시장수 등이 들어와가지고 그네들이 시행자가 되겠는데 정비 주관경 개선 사업 시행자가 들어와서 그 안에 필요한 정비 기반설 및 공동시설을 설치 확충해주고. 토지동수자가 자기 주택을 스스로 계량 방법, 그런 방법을 약으로 스스로 계량 방법. 그 다음에 수용 방법이 있죠. 그 주관경 개선 사업 신계가 그 정비구역 전부 일부를 수용해 버립니다. 수용해가지고 밀어서 바로 주택 지어서 수용당한 토지동수자한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만 만들어서 토지동수자 또는 토지동수자 예의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이걸 수용 방법을 하죠. 땅만 밀어서 원주인한테 주는 환지 공급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분양신청 받아서 분양신청한 자에게 시행자가 바로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이 있죠. 이걸 관리처분에 따라 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상의 방법을 호언형에서 하는 호언형 방법이 있다. 이렇게 다섯 가지가 딱 머릿속에 새겨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나오면 쉬워져요. 자, 233페이지 1번. 정비사업 시행방법,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게 이렇게 돼 있는데, 1. 주관경 개선사업은 환 되죠? 니은. 주관경 개선사업은 바로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 부대, 봉쇄, 오피스를 건설공단. 이 관리처분에 따라 건설공단은 주택하고 부대시설하고 봉쇄만 되지, 오피스는 재건축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건 틀렸네요. 니은은 재건축사업 할 때만 허용해요. 디귿. 재개발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공한다. 맞죠? 그래서 니은만 틀렸고 두 개는 맞다. 답은 그래서 3번이었던 것이다. 넘어가셔서 1번. 정비사업 시행방식 허용되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인가받은 관리에 따라 주택, 부대, 봉쇄를 건설,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호언형 방법으로 한다. 이게 재건축사업 가능합니까? 재건축사업은 이거밖에 안 된다고 했죠. 호언형 방법은 주관경 개선사업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재건축 사업 틀렸고, 그 자리에다가 주관경 개선사업 해야 맞겠네요. 2번, 3번, 4번, 5번 맞고요. 해설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잘 정리됐으니까 잘 정리해 주시고요. 중요해 가지고. 235페이지 2번. 그 문제도 같은 문제죠. 자, 정비사업 시행방법 틀린 건데요. 1번, 2번, 보시죠. 2번 보면 재개발 사업은
정부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시문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 오피스텔을 건설, 공모나 환지로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틀렸죠? 오피스텔은 무슨 사업일 때만, 재건축 사업일 때만. 그래서 오피스텔을 빼면 맞지만 오피스텔이 들어가서 틀렸다. 남은 맞습니다. 특히 5번 지문을 잡아두세요. 4번과 5번 지문. 4번과 5번 지문. 3번과 4번, 5번은 다 재건축 사업일 때만 적용돼요. 4번. 재건축 사업에서 오피스텔을 건설, 공모하는 경우는 준주거자하고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다고 그랬죠. 맞고요. 5번. 재건축 사업에서 오피스텔을 건설, 공모하는 경우 오피스텔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 30% 이하만 된다. 맞죠?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보면 236페이지 추진위원회 나오죠. 정비사업자 나오죠. 주민 대표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는 꼭 함제는 필수. 많게는 두 문제 나올 수 있는데 함제 정도 내면 괜찮아요. 함제 꼭 나옵니다. 자, 먼저 문제 바로 들어갈까요? 1번. 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민가를 받기 위한 동의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바르게 나열한 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되어 나오는데요. 그건 주관경제 사업은 조합 만들 일이 없죠. 이 재개발 정비사업자, 재건축 정비사업자 만들 때는 이렇게 정비가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토지동수자가 관할 시장, 군수 등한테 조합 설립 추진을 만들어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승인청에서 승인을 받으면 합법적인 추진회가 되고 그 추진회 측에서 바로 설립인가를 신청하죠. 시장사한테. 이때 설립인가 신청서를 내려면 추진회 측에서는 이 안에 있는 토지동수자 동의서 받아야 되죠. 그때 동의요건이 아주 중요하죠. 이때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에 따라서 동의요건이 달라지는데 그래 재개발은 이 안에 있는 토지동수자 얼마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토지동수자 바로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냐? 4분의 3. 토지 면적 얼마의 필요하냐? 2분의 1. 그래서 4, 3, 2, 1. 이 수치를 해야 되죠. 토지동수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 및 토지 소유자 2분의 3에 해당하는 자 동의서를 받아서 내야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바로 그 주택단지하고 주택단지가 안 적이 재건축 정보를 묶였을 때는 주택단지 안하고 주택단지 안이 아닌 적의 자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주택단지 안의 경우는 전체하고 각동별 나오죠. 전체 구분 소유자는 4분의 3 및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고 각 통별 구분 소유자는 가로 가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주택단지가 안적이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정비 포함됐다면 그쪽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서 받아내야 돼요. 이것들을 머릿속에다 꼭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인가신에서 인가받으면 조합설립 인가받고 나서 30일에 주된 사무소 소유해서 등기함으로써 조합은 법인격이 부여돼서 법인으로서 조합이 성립이죠. 그때 조합이 성립되면 조합의 구성원이 조합은 누가 되냐?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바로 토지동수자가 의미로 다 돼버리고요. 바로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동의한 자,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동수자만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되고 동의하지 않는 자는 매도 청구당하고 팔고 나가야 되죠. 그리고 나대지만 가지고 있는 토지수자, 건축물만 가지고 있는 수자도 재건축 정비사업자로 만들었을 때는 조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매도 청구당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들어가면 좋겠는데 문제 1번 볼까요? 문제 1번은 여러 번 출제됐으니까 중엽해가지고 달달달. 해설을 보면 237페이지 해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설을 중엽해가지고 숫자를 꼭 넣어야 돼요. 뭐랬다가 그래서 1번에 가로 안에 첫 번째 기억은 얼마예요? 4분의 3. 니은 얼마예요? 2분의 1. 또 밑에 디귿,
디귿은 얼마일까요? 4분의 3. 리은 얼마입니까? 3분의 2. 이런 것들이 톡톡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었던 것이고요. 오른쪽 페이지 해설이 잘 됐으니까 꼭 보세요. 문제 2번도 같은 내용들이 나오죠. 조합설비에 관한 내용인데요.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란 게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는 아까 했죠. 4321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합이 정관 기재상 중 조합은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총회를 열어서 개최해가지고 조합은 얼마의 찬성을 얻어서 그 서류를 내야 변경 인가를 시장사한테 받아야 하시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을 보죠. 조합이다. 정비표상 조합이다. 그러면 정비사업조합인데 옳은 거. 1번. 토지동서야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토지동서로 구성한 조합을 설립해야만 한다. 만자가 틀렸네요. 여기에서 지금 사업하려고 하는데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근데 이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구역 내 토지동서자가 20명 미만이다. 그때는 조합 설립하지 않고 토지동서가 직접 시행자가 돼서 할 수 있죠. 그래서 만자가 틀렸어요. 토지동서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되지만 토지동서가 직접 재개발 사업할 때는 조합을 설립할 필요 없다 이래야 되죠. 1번 틀렸고요. 2번 토지동서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바로 100명 이하이면 3명 이상의 이사를 둬야 되고 100명을 초과하면 5명 이상의 이사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린 것이고요. 3번은 조금 전에 했던 것이죠. 3번은 조금 전에 했는데 보니까 바로 4.3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지금 재건축을 하기 위한 정비 포함됐다 하면 그쪽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4, 자, 그쪽에 있는 토지 소유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소유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3번도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매끄럽지가 않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실보상 금액을 포함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면 조합은 3분의 3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 포함한 그 말 틀렸어요. 제한 그래야 돼.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실보상 금액을 제한 순수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났다. 그러면 조합은 3분의 3의 그 찬성을 얻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그것은 바로 틀렸다. 무엇 때문에 틀렸냐? 포함이 틀렸다. 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대원에는 임기 중 과리된 조합장을 보궐 선임할 수 없다. 오, 이거 맞습니다. 이 조합장이라는 자는 선임될 때 반드시 조합총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선임이 돼야 되지 대원에서는 해임과 선임을 절대 못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안 돼요. 그래서 5번은 맞다. 대원은 임기 중 거래된 조합장의 보궐선임을 할 수 없고 이 보궐선임은 어디서만 하냐? 조합총회에서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4번. 4번 문제는 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참고로 보시고 넘어갑니다. 문제 5번. 자, 242페이지 문제 5번 보면 정비사업 시행이다.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이 정비사업 조합 맞는다. 조합할 때는 정관을 먼저 짜죠. 정관에는 반드시 정비구역 위치와 면적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2번. 조합설립 인가 후 시장으로서 등이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신으로 지정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를 다음 날에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등록 한답니다. 그래서 고시된 날이 아니라 다음 날에 빠졌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3번.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은 명칭을 사용해서 문자로 나는 정비사업조합이다라고 사용을 꼭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어요.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4번. 이 정비법상 조합의 임원인 조합장이사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조합장 또는 이사는 자기를 위한 소송을 계약을 체결할 때는 조합을 직접 대표하지 못하고 감사가 그때는 조합을 대표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4번 이사가 아니라 마지막에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5번 재건축 사업을 하는 정비업소 오피트를 건설하여 공부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원추가적 및 상업적 이의측에서 오피트를 건설할 수 있다. 땡.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될 때 오피트 건설 공급도 가능한데 그 사업장이 바로 주원주거지라든가 상업지일 때만 가능하지 이 지역이 아니면 오피트 건설 공급은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원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이외 지역에서는 오피트를 건설 공급할 수 없다 그래야 돼요. 어디에서만 가느냐? 주원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그래야 돼. 이 애의 지역에서 그 말 지워버리고 에서만 오피트를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넘어갑시다. 자, 6번 보겠는데요. 자, 6번을 보면 정비법상 조합정의 소집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 바르게 나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장 이사 감사 이 임원 있지 않습니까? 조합 임원은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 해임하는 사항을 변경하게 한 총회의 경우는 조합원 얼마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가능하냐? 조합장이 소집해 주냐? 10분의 1입니다. 10분. 그래서 기본 10. 그 다음에 이런 총회를 기차하면 미리 알려줘야 되겠죠? 언제, 어디에서, 몇 시에, 왜 개최합니다. 이거 미리 알려줘야 되겠지 않습니까? 7일 전에 알려주면 돼요. 조합원들한테. 그래서 7일 좀 받으시고요. 7번 보겠습니다. 7번을 보시면, 자, 주관경 개선 사업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만 모두 그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시장 군수 등은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인 경우 2분의 1 이하입니까? 2분의 1도 포함돼요. 2분의 1 이하인 경우는 세입자의 동의 절차 없이 토지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입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돼요. 니은 맞죠? 주관경 개선사업은 혼용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혼용방법 유일하게 주관경 개선사업만 가능하죠. 맞고요. 디귿 이 주관경 개선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처리된 주택 소유자 세입자에 대하여 정비역 내에 소재한 임대택 시설 등에 바로 임시 거주하거나 주택자금 용자 알선의 조치를 하여합니다. 의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 할 때는 그 시행자에게 이렇게 의무를 가고 있냐 법에서 주관경 개선사업하고 재개발 사업 할 때만 그렇죠. 그래서 바로 1번이 아니라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보겠는데요. 주민 대표회 등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정비법에 등장하는 주민 대표회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될 때 그 원래 조합이 한다든가 또 재개발은 토용호 소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 주도권을 공적 주인 시장 군수한테 넘겨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 수 등이 넘겨받아가지고 직접 하거나 토지 주택공사 등을 사업신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게 되는데요. 그때 그 사업 주도권을 넘겨줬던 이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은 자기들의 대표 기구, 주민 대표 기구인 주민 대표를 꼭 구성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이때 주민 대표를 구성할 때는 정비업을 지원 고시한 후에 이 토지등 소유자 있잖아요. 이 토지등 소유자 바로 5명 이상 25명으로 잘라가지고 구성하면 돼요. 그리고 이 주민 대표를 구성했다면 시장구사한테 승인시에 승인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여기 있는 토지등 소유자 가반수의 동의서를 확보해서 내야 됩니다. 그래 이제 승인을 받으면 합법적인 주민 대표 기구인 주민 대표가 돼가지고 이 시장 군수 등 뭐 주택공사 등 토지 등 이네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시행규정을 작성해서 진행하거든요. 이때 시행규정을 작성할 때에 이네들은 그 자들한테 바로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철거는 이렇게 합시다. 보상 이렇게 합시다. 2조 문제 이렇게 합시다. 이런 것들을 바로 의견 제시하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합니다. 다만 이 사업장 안에 있는 뭐 전세권자, 임차권자 이런 세입자들은 여기 주민 대표의 구성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개별적으로 세입자는 의견 제시를 해나갈 수 있고요. 그렇다면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주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8번을 보겠는데요. 자, 주민 대표의 틀린 건데요. 1번 맞죠? 2번 맞습니다. 3번 맞고요. 4번 주민 대표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한 명 두고요. 그리고 한 명 이상 세미야의 감사를 둡니다. 이사는 없습니다. 법인 아니니까요. 맞고요. 5번 상가 세입자는 사업 시행자가 건축물 철거에 관하여 시행 규정을 정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상가 세입자도 의견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번을 보겠는데 이 9번은 또 나올 가능성이 좀 희박하니까 통과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249페이지 예상 문제로 들어가죠. 예상 문제 보면 정비 사업 조합이다. 설립 주인의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5명 이상의 추진의 위원장 그리고 토지동수의 과반수 동의 얻어서 추진을 구성해 가지고 시장사 승인받는다. 맞고요. 승인받아서 설립된 추진회라면 정비사업 경합자 선정할 수 있고요. 설계자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자는 조합 같은 시행자가 선정할 수 있지 추진회는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공자가 들어와서 틀렸네요. 추진회는 정비사업 경합자 설계를 선정할 수는 있지만 시공자는 선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3번, 4번, 5번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가겠는데 이 조합사업 추진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1번 정관 초안 작성, 2번 창립시 개최, 3번 계략적인 정비사업 계획서 작성, 4번 토지 소재 등의 동의서 접수, 5번 조합원별 정비사업비 조합원별 분담 내역 결정. 이 조합원 분담 내역 결정은 관리처분계획을 만들 때 하는 것입니다. 관리처분계획 때 하는 것이지 추진회 측에서 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가 이걸 결정하냐? 시행자가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1페이지 3번 보면 정비사업조합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은 아까 했던 것은 맞고요. 2번도 자, 이 정비상 정비사업조합 만든다. 그때는 관할 시정수 등한테 가서 조합설 인가시 인가받죠? 허가 받는다, 승인받는 거 아니에요, 조합은. 그래서 1번, 허가 받아야 하는데, 인가받아야 하는데, 맞네요. 조합을 설립할 때는 관할 시정수한테 인가받습니다. 맞고. 3번, 조합이 등기해가지고 승인된 법이 되고요. 이 조합설 인가받으면 늦어도 30년에 주된 사무소유가 등기를 해야 승인되죠. 맞고요. 4번 맞고요. 4번 볼까요? 재개발 사업 후 추진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시정수한테 가서 동의받으려면, 인가받으려면, 얼마의 동의서 필요하냐? 4321. 그래야 되죠. 그래서 면적은 2분의 1인데 3분의 2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은 맞습니다. 재건축 사업 추진회가 조합 설립하려는 때는 주택단위 내 공동체 각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 동의를 받아야 되죠. 맞고요. 4번 보겠는데, 자, 조합 설립이다.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등기를 하지 아니해도 조합은 성립된다.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하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나서 반드시 30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되고 성립된 조합은 법인격이 부대해서 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반해서 주택법상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바로 설립인가 받으면 끝나고 등기는 필요 없다. 그리고 주택법상 직장, 주택조합의 경우는 국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이 가능한데 그럴 때는 바로 설립신고만 하면 된다. 등기 필요 없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4번에 2번 보면 겸직금지 되죠. 그래서 있다가 틀렸죠. 조합위원은 같은 목적으로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그 조합에서도 자기 조합에서도 임원은 겸직 금지됩니다. 있다가 틀릴 거 없고. 자, 3번 재건축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동서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틀렸죠.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동서가 직접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재개발 사업으로 한정된다. 꼭 아십시오. 그래서 3번 재건축사업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은 그래야 되죠. 5번 이 조합 설립할 때에 추인을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할 시장수가 그 정비사업을 지원한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바로 지원받아서 토지동호소회가 직접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해서 설립인가를 바로 신청하면 되니까 그때는 추인을 구성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바로 4번 맞다. 5번 조합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했다. 조합 임원인 조합장 이사 감사가 선임될 때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선임됐지만 되고 나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당연 퇴임체됩니다. 그때 퇴임된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대로 유예해서 조합에서 책임져야 되지 그거에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5번 틀렸죠. 효력을 잃는 게 아니라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이때 임원업 결격사유는 좀 생각해 두셔야 되죠. 바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 임원업 결격사유하고 크게 보면 같은데 딱 하나만 차이 있죠. 하나가 뭐가 있냐. 바로 정비법을 위반해가지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몇 년이 지나지 않는 자, 10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정비법상 조합장 이사 감사 해먹을 수 없다. 됐더라도 그에 해당하면 바로 해당할 일은, 자, 해당하면 탈락이죠. 퇴임처리 됩니다. 그래,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임원의 결격사유, 미피피 파금,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미피피 파금. 그리고 벌금, 100만원. 그리고 10년 지나지 않는 자, 이거 생각하면 돼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 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종료된 후 바로 또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는 자,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런 자들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자, 이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53페이지 5번 정비사업조합 임원이 조합이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데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1번 이 재개발 사업 조합이 만들었다 그러면 조합 설립 시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조합이 딱 성되면 그 조합의 구성 조합원은 정비관에 있는 토지동호소가 다 의무로 됩니다. 그래서 토지소자, 건축물소자, 지상권자가 다 되죠. 다만 이 조합원 중 다음에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지상권자는 분양 대상에서 취하니까 분양받는 것 아닙니다. 1번 맞고요. 2번 이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조합이 성립되면 누구만 조합이 되냐?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동호소자만 되죠. 그래서 토지동호소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소유자인데 그 자들 중 사업에 동의한 자만 재건축 정비사업에 조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토지동호소유자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이 될 수 없고요. 또 토지만 소유한 자, 건축만 소유한 자, 뭐 지상권자 전혀 조합이 될 수 없죠. 2번 그래서 맞는 것이고요. 3번 조합원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 공유자이거나 여러 토지동호소유자가 한 세대에 속하는 때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 비속은 한 세대와 대표 한 명만 조합원 시를 줍니다. 맞고요. 4번 투기 관리국에서 재건축 사업에 그 진행을 한다. 그때 어떠한 절차가 있게 되면 그 조합원 시를 승계받은 자는 조합원 시를 원칙으로 부정해버리냐, 인정하지 않느냐. 바로 조합설 민가 후예죠. 그런데 재개발의 경우는
투기 과유로 묶여 있더라도 관리처분의 인가 후에 승계받은 자는 처분지를 주지 않죠. 그래서 차이점을 좀 알아주십시오. 근데 어떤 사유로 승계받은 자는 처분지를 줍니까? 상속하고 이혼 뭐 이런 사유로, 결혼 사유로 승계한 자들은 처분지를 줍니다. 왜? 투기 목적 없다니까. 없다 보니까. 자, 그래서 그것들을 좀 봐두시고요. 4번을 보면, 5번, 그래, 4번 맞고요. 5번,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야 되죠? 없다가 틀렸네요. 자, 6번을 보겠는데, 조합에 관한 문제가 엄청 많죠? 자, 6번 보겠는데,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됐는데요. 1번은 아까 했던 내용이네요. 맞고요. 2번, 조합 임원의 임기는 원칙 3년입니다. 그래서 2년이 틀렸고요. 정관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다 그래야죠. 그래서 2번은 두 군데가 틀렸네요. 2년이라 3년, 없다 아니라 있다. 이렇게.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특히 4번, 잘 봐두셔야 되겠어요. 5번도 중요합니다. 4번 보면 조합장 이사 감사인 임원은, 조합 임원은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 1년 이상이거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 재건축 사업의경우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부에 거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맞고요. 5번, 조합장이 대원의 의장이 되는 경우에는 그 조합장은 대원지가 있죠. 그래서 조합장은 대원지를 겸하게 되지만 조합장을 제한 임원이 이사하면서는 절대 대원이 될 수 없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장을 제한 이사와 감사는 절대 대원이 될 수 없다. 255페이지 7번 보겠는데요. 조합 임원과 또 전문 조합 관리인의 결격 사유. 아까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는 곧 전문 조합 관리인의 결격 사유 똑같은데, 아까 했죠.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아닌 건데, 1번 미피피, 2번 파, 3번 금, 4번 벌금 100만 원 이상 5년 지나지 않는, 틀렸죠. 5년이라 10년이죠. 그래서 틀렸고, 5번 금 맞아요. 그 다음에 8번을 보시겠는데, 8번 보시면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 아까 다 설명했죠. 자, 1번, 2번, 2번이 틀렸죠.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 중 동의한 자인 토지등을 소유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때 토지등을 소유하는 것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를 말하기 때문에 지상권자는 재건축사업에서 아예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토지등을 소유의 범위도 들어가지 않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이고요. 나머지는 다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4번, 특이 과유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사업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 토지를 상속으로 또 이혼의사로 양수받냐는 조합원지를 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5번, 이 투기과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사업 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을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여서 체류하고자 하는 양도인한테 매수했다. 그러면 양도인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매수한 자를 조합원지위 인정해주는 외해가 있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그 내용은 257페이지 해설에 나와 있는데 해설은 그냥 참고로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259페이지 예상문제 9번으로 가겠습니다. 9번을 보시면 조합의 총에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틀린 것은 4번인데요. 4번은 좀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가보면 총의 의결은 이 법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가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가반수 찬스로 의결해서 체류하는데, 다만 사업 시행에서 작성명과 관리처분계획 수립변경, 이것은 중요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가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이상을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바로 그 틀렸습니다. 조합은 가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입니다. 조합은 가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지 바로 뒤에 있는 말 다 틀렸어요. 남은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꼭 받으세요. 이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조합은 3분의 3 찬성으로 변경하게 되는 사유. 4. 바로 박스 안에 있죠. 조합은 자격, 조합은 제명 탈퇴 교체, 그 다음에 정비사업 예정구역 위치 면적, 조합 비용 부담, 조합 해계, 정비사업비 부담식 절차, 시공자 설계 선정, 계약서 포함될 내용. 이 여섯 가지는 3분의 3의 찬성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11번 보면 정비사업조합 주민대표에다 틀린 그렇게 되어 있죠. 1번 했던 것이고요. 2번도 했던 것이고, 3번. 그런데 1번 봐보세요. 1번은 숫자 틀렸죠. 주민대표를 구성할 때 20명입니까? 25명입니까? 최소는 5명 이상, 최대는 25명 이하 그랬죠. 그래서 20명이 틀렸죠. 나머지는 맞으니까 봐두시고, 특히 5번 지문. 5번 지문 보면 조합원 수가 몇명 이상인 조합은 꼭 대원을 둬야 된가? 100명. 근데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 경우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인 조합은 대원을 둘수 있다 그랬죠. 자, 12번 하고 쉬었다 하겠는데요. 정비사업조합과 주민대표에다 틀린 그리게 돼 있죠. 자, 1번은 했던 건데 틀렸죠. 30명이라 25명. 남은 다 맞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바로 안전진단과 재건축 사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죠.